자, 지난주에 또 분봉 받는 거 했잖아요. 분봉이 나무에 붙은 거는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든지 올라가서 거기다가 가지를 미리 이런 끈을 가지고 가서 붙들어 매고 살그마치 한 번이 확 휘어지면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 살살 이렇게 붙들어 가면서라도 해서 그 놈을 내려가지고 그 아래 빈통을 놓고 거기다 터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큰 나무는 아름드리 같은 거 올라가기도 어렵고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는 사람 두 명이나 큰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또 팔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이렇게 근간 사람들도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사다리 올라갈 때는 항시 누가 붙들어주고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어 하다가 그냥 넘어지면 사다리째 그냥 같이 안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발한 거예요. 특허를 두 개 받은 겁니다. 발명 특허를 요 홈진 거 파이프를 홈이 지게 하면은 강도를 상당히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적어도 30% 이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홈진 거를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고 또 하나는 이게 강철로 된 철사예요. 요걸 분봉 붙은 나무 가지다가 낚싯대처럼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쭉 올리면은 이게 10m 정도 됩니다. 저 가로 등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까지. 그러면은 지금 끈이 난 들어있는 줄 알고 갖고 왔더니 끈이 없어졌네. 그래서 지금 끈을 제가 이미지 그냥 이렇게 해놔봤는데 요 정도 굵기 끈으로다가 이렇게 펴서 여기다가 이런 건통 이게 나무통은 무거우니까 스티로프 통이 있죠. 스티로프 통에다가 소리를 뭐 찜개는 300, 마체는 뭐 600, 이렇게 되고 기성이 나온 거는 거의 600, 거의 되고 관상에서 나온 거는 300 아니면 400 정도 됩니다. 분봉 나온 거는. 그래서 이 분봉이 보통 가지에 붙은 거는 이 가지는 이 벌에 붙은 무게를 견디거든요. 그 가지다가 이놈을 올려서 딱 걸어가지고 이건 그냥 가다를 딱 박히만 하면 이건 배는 배가 이게 막 지탱에서 무게를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철사를 견뎌봅니다. 이 강철이라서. 이러면서 여기다가 거리 이쪽에 무리가 있다면은 이쪽에다 통을 내려요. 이쪽에다 있다면 이쪽에다 무리를 내리고 이걸 잡아 올리는 거죠. 쭉. 네? 그냥 앉아서 쭉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붙들어 내리기만 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서 가서 일부만은 그 벌 붙인기가 딱 손님만 벌집을 가서 올리면은 100% 들어갑니다. 그냥 제대로 알아서. 뭐, 땀이 찬다 갈 때 없이, 왜 떨린가? 하고서, 그걸 싹 견뎌내가지고, 그래. 이거? 그냥 이걸 거단으로 서 있다니까? 이거는 봐, 제가 이런 구멍 하고 있고, 네? 땅바닥이 그냥 닿기만 하면 돼. 떠도 돼. 하지. 네? 그러나 이런 자료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선이 쓰기만 하면 돼. 이게, 뭐, 이렇게 선반이 놓고, 뭐, 이렇게 붙들어내서, 우리가 있을 때 그런 게 아니고, 빠듯이만 하면 돼. 여자들도 할 수 있어. 여기 좀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이 올리기 어려운 데다 번통 하나 놓고 안전하게 해서 올라가서 그거는 조금 쉽고 아니면 흙을 조금 30cm 파고서 내리고서 한다든지 요거는 이제 더 높은 요건 6단짜리고 9단짜리 13m짜리 나무로 큰 나무 세계에서도 내가 다른 나라 선진국에 양봉 기자들이 한 것 같은 요런 방식으로 분봉을 받는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제일 편한, 너무나 그런 말입니다. 또, 도시경기에는 소방서들이 꿀벌이 분봉 나온 걸 잡으러 가는 주기 입장이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가서 사다리 그 높은 거를 우리 가서 밀어가지고 올라가서 그때도 잡으려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방서다가 신고만 내는 거는 소방서 자기들한테 편을 나고 전화합니다. 분봉 나온 거 와서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받아가면 자기들이 받은 건 신고 끝이죠. 저도 1년에 몇 개씩 연락이 돼요. 먼데서 오면은 거쪽에 양봉과 연락이 됩니다. 저번에도 운산에 갔더니 작년에 이거 소방사람이 20통을 받았다. 그런데 5통을 소방서에서 연락이 와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고맙다. 그런 얘기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스티로폼 통이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라면 박스도 되고, 사과 박스도 되고, 안 되면은
플라스틱 통 말통 있죠. 여기 정사각형에 있는 거. 그럼 우리 딱 잘라버리고, 거기다 속이 대충 이렇게 옆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해줘. 이렇게 넣고, 끈이를 붙들어 매서 분양 들어갖고, 매달아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벌 붙은 집은 다 하면 돼. 근데 벌이 한 번이, 분봉 나오는 날은 날이 좋고 꿀이 들어와서 갑자기 몇 개가 나와요. 하루에 몇 통도 나와. 그러면은 이놈을 갖다가 올릴 때 저 끈을 딱 잡아당겨. 그럼 이게 올라가면 툭 치잖아.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벌 무리가 뚝 떨어져. 그럼 얼른 끊어. 더 빨리 치. 그러면 딴 게 또 받았나 봐요. 뭐 곰팡나고 썩지 않고 이런 소비 그냥 깨끗한 공소비만 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소초를 넣어줘도 되지만은 소초는 벌 붓기가 나쁘니까 덜 좋아해. 설탕물 뿌려가지고 뭐 그래도 되고 네. 안 해도 잘 붙어요. 뭐 내가 일부러 단지 여기 한 장이 꿀 조금 있는 거 있죠. 네? 꿀 조금 있는 거 있으면 더 유인은 더 낫죠. 네, 유인은 저기다 갖다 넣고 안 받을 때가 언제 안 될 때가 언제냐? 분봉 나왔는데 며칠 지난 거. 자기들이 살 길을 못 찾았을 때 그러면은 그 나무에다가 벌집을 조금 짓고 여왕벌이 알가요. 그때는 잘 안 깨들어가. 나무에 있던 거요? 다 나왔다가 도망가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찾아서 날아가죠. 살 길을 찾아서. 그러면은 그 뭐 자생으로 자기가 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는데 이제 겨울철에 죽죠. 되게. 예, 근데 어쩌다가 집담 같은데 추녀 안에 들어가서 네. 몇 년간 사는 것도 있어. 네. 내가 절에서 몇 년째 사는데 네. 여름에는 꿀도 흐른다 그런 얘기를 듣는 데도 있는데 대개는 토종벌은 수년간 사는데 서양종은 관리 안 하면 죽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토종벌은 꿀이 잘 들을 때가 해서 새끼를 왕창 만드는 게 아닌데 서양종은 꿀 들을 때는 왕창 만들어놔요. 그럼 나중에 가서 꿀 안 들을 때는 식구는 많고 먹을 건 적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 이놈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자연 조건에서 사는 거를 터득했기 때문에 토종벌은 재래종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종은 안 됩니다. 예. 자, 분봉군 군세 조절인데 7월 말에 이제 월동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제가 해보면은 7월 말에 적어도 한 3회 정도가 돼야 월동 들어갈 수 있는 벌이 됩니다. 뭐 약해도 할 수도 있지만은 8월 달에 더울 때라서 산란력이 부진하고 해서 3매가 6매 내지 7매 정도로 이제 8월 말쯤이면 크죠. 한 열흘에 1매 정도씩. 자, 화분 매개별로 하는 거는 조금 낮아도 괜찮고 또 대개는 약한 데는 봉충을 원군에서 터져 나올 것을 대개 약군에다가 벌 털고 갖다 보조해 주면 되고 양봉장이 두 가운데다. 그럼 벌 붙은 채로 갖다가 넣어줘도 됩니다. 자, 벌 붙은 채 가져갈 때는 한 통에다가 빈 통에다가 여기서도 벌 붙은 채로 한 장 갖다 놓고 이 통에서도 갖다 놓고 저 통에서도 갖다 놓고 막 갖다가 한 통을 섞어놔도 싸머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 여왕벌이 가면 안 돼요. 여왕벌이 가면 여왕벌이 있는 것을 가서 다른 데 약군에다 보조하면 공격을 해요. 그쪽 여왕벌을. 그러나 여기서 왕이 전혀 안 가게 이렇게 해서 무왕 상태인 것을 갖다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보조를 해주면은 잘 받습니다.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연기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허든지 아니면은 저녁 때 이놈을 잔뜩 담아가지고 갔다가 저쪽 비봉장에 갔다가 놓고서 하루 저녁을 묵여. 그럼 밤 사이에 자기들이 왕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인식을 해.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이 새벽에 가서 왜? 새벽에 안 가면은 여기다 갖다 놓은 통이 아침 돼서 들랑달랑이 가면 자기 집 위치를 다 기억하면은 딴 데다 갖다 넣어줘도 다시 열어와. 그래서 새벽에 일찍. 그래서 이 이동해갖고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5시쯤에 일어나서 그때 그런 작업을 합니다. 막 벌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대로 벌이 많이 출입을 안 했을 때 다른 데다가 보조를 해주든지 분봉군을 갈래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자, 보조하는 군세가 기존에 여왕벌이 있는 벌보다 약하게 늘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동네에 100가구가 사는데 한 50가구나 30가구로 세면은 기존에 100가구 있는 이 세력이랄까 이 마을 사람들이 힘을 쓰는데 150가구를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왔다. 나중에 이장 선거를 통장 선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150가구가 힘을 쓰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보조해주는 군세가 조금은 약하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통적 집산위로 한 장씩 보태서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세력이 약화됩니다. 네. 자, 진득이나 가시형의 구제인데, 병충해 중에 질 피해가 심한 것이 진득이에요. 그래서 진득이는 봉충이 없을 때 봄에 처음 시작할 때 가을에 요새 봉충인죠. 이거는 있지만은 사실 대다수 다른 벌들은 중부 이북계 거의 이제 얼추 터져 나왔어요. 일부 약한 것만 남았고. 그래서 진드기가 다 나왔을 때, 이때 11월 달에 약을 해 주셔야 하는데, 11월 중순이 넘어서 봉구가 쫙 치면은 그때서부터 약을 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봉구가 형성돼서 이제 날씨가 계속 처지면 겨울 월동 상태로 들어가면은 봉구 상태에서 약을 치면은 약발도 적게 받고, 또 추우면은 어떻게 돼요? 진드기도 치액을 빨아먹기 좋게 어디로 들어가요? 벌 마디 속이 있죠, 마디. 예? 마디가, 비늘처럼 이렇게 마디가 된 이 속으로 싹 겨 들어가면은 불과 몸뚱이가 한 4분의 1만 남고 쉽게 해서 3분의 1, 4분의 3은 그 마디 속으로 쏙 겨 들어가서 그 마디 속에 연한 살을 뜯어먹고 거기서 치액을 빨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를 쏙 들어갔을 때는 약발을 잘 안 받아요. 늦게 할수록이. 그래서 봉충이 터져 나오자마자 벌이 추위를 타기 전에 얼른 약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약은 뭐 한 가지만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개미산을 쓰는데 아가씨 끝나고 한번 개미산을 쓰고 8월 20일이나 말쯤, 8월 말쯤 20일은 좀 더웠고 25도 전후일 때, 이때쯤에 해주는 게 좋고, 더울 때 하면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또 추울 때 하면은 그 휘산이라고 해서 개미산이 약 효과를 못 일으켜. 영상 16도인가 18도 이상이 돼야 개미산의 효과를 본다고. 자, 특히나 이 수펄이 날개가 파마한 것처럼 뭐 생겼다든지 불구가 돼서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대개 일벌이 또 어린 벌이 나오고 그러면은 윙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옮겨서 생기는 겁니다. 자, 바닥에 스트립 약재를 넣어줄 경우에는 핀셋으로 한 이틀이나 3일 후에 뒤집어 놨다. 2, 3일 후에 떼서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 안에다가 여러 개 넣어놓으면 안 좋습니다. 자, 날개가 말린다, 뭐 파마한 것처럼 된다 하는 것은 윙 바이러스를 옮겨서 생기는 증상이고, 날개 말림이 많이 나오면 약재 처리를 시기를 이미 놓친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 약을 해서 이 숫자를 줄여주셔야 돼요. 자, 날개가 심할 경우는 진드기 왕스 같은 걸 넣어준다 하면 스트립을, 여기 왕스 하나도 없어요? 혹시? 길. 클립하고 있으면 하나만 갖다 주던데. 차에 클립은 있을 것 같은데. 자, 개미산 훈종을 할 때는 요게 이제 뭐 스트립이라고 해서 만포골드 이렇게 했습니다. 노란 게 이제 왕쓰고 이렇게 된 건 만포골드고 되게 이런데 이걸 하나씩 이 출입구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다가 양쪽에 약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줬다가 또 빼내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약의 설명서 보면은 한 25일 간다고 돼 있는데 25일간 약 조금씩은 냄새가 나고 가지만은 사실 이 약을 하는 거는 진드기나 가시형이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사율이라고 하는데 죽는 걸 보고 치사율이 25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진드기가 많을 때는 한 4일 만에 교체해주고 한 서너 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 개미사는 가시형이를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봤는데 원액이 85%, 그래서 한 65% 정도를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2대 1, 개미산 둘이다가 두 병에다가 물 한 병 요 정도 섞어서 하면은 한 60% 정도 가깝게 됩니다. 25도 정도일 때 해주시고, 봉충 속에 있는 것도 죽는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뭐 1년 묵어도 개미산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파는 개미산 기화기라는 게 있어요. 기화기. 기화기에다가 약을 적정량 넣어서 대개는 뭐 단상 30ml, 기상 50ml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30ml 했다가 잘못하면 피해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벌 세력 따라서 또 아니면은 벌통의 크기 따라서 약을 달리해야 되고 온도 따라서도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이제 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조금 남겨놨다가 한 1cm 남겨놨다가 핀셋대로다가 다시 물어가지고 뽑아서 또 이렇게 뒤집어 놨다가 태웠는데 이거 해보니까 벌들이 이걸 갖고 움직여서 자꾸 겨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비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은 이 약재가 비가 묻어요. 앞이가 비가 튀어서 그러면 벌들은 비가 오는 날도 물을 빨아와서 새끼를 주려고 물을 역사해. 밖에는 못 나가니까 요 앞이 와서 물을 빨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진드기 약재에 묻은 물을 물어다가 유충이 죽는다든지 일벌이 죽는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요 진드기 크립이에요. 요거는 갖다가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사갔어요. 좋다고 해서 요 놈을 딱 끌어놓으면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 철사 무게도 있고 또 뒤집기가 수월해. 딴 때는 이놈이 싹 갖고 들어가면은 핀셋대로 어디 들었나 봐서 꺼내지도 못해요. 에? 뒤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또 뒤집어서 딱 해놓고 저녁에 가서도 후라시만 가지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뺄 때만 어디 걸리지 않으면은 까딱 없어요. 만약에 밑을 대서 여기가 밀랍으로 좀 붙였다면은 이걸 살짝 살짝 이렇게 흔들고서 빼면 잘 빠집니다. 오래 놔두면은 붙을 수가 있고. 자, 봄에는 또 이쪽에다 걸어서 여기다가 약재를 끼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약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봄에는 터널을 댔다든지 여기다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미산을 할 때 제가 해보니까 마대개포는 그냥 이거를 위다 놔도 됩니다. 기화기나 이런 거를. 근데 저 프랭카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게 공기가 유통이 적으니까 그 밑에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근데 더울 때 이렇게 하면은 약이 너무 한 머리 휘산이 많이 되니까 벌이 피해가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개미산을 할 때는 저녁 때 하면 안 돼. 저녁 때 하고 들어가면은 벌들이 출입을 안 하니까 개미산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밤사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후에 저녁 때 하지 말고 오전 중에 하고 내가 떠나지 말고 현장에 있어야 죽는다. 벌이 죽어서 나오면은 얼른 이거 뽑아버리면 돼. 그러면 이제 이미 죽은 것만 죽고서 더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요거를 요렇게 약간 접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요 접힌 데는 증발이 조금 적게 되고 근데 요렇게 그냥 펴서 놓으면은 좋은 점은 뭐냐, 한 번이 빨리 약이 골고루 아래로 내려가서 봉충 속에 있는 진드기가 가시형이가 잘 죽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약을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한 10cc 정도만 하셔. 10ml 이거를 한 번이 펴서 할 때, 접어서 할 때는 벌통 따라서 20ml나 30ml 해도 되지만, 근데 전문가들 얘기가 뭐냐면은 개미산에 휘산된 농도가 요 벌통 안에서 1% 농도일 때 6시간 지속하면은 진드기가 봉충 속에 있는 것도 죽는다 그래. 근데 우리가 여기가 휘산이 돼서 개미산 농도가 얼마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순전히 육감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온도 따라서 군세 따라서 통의 크기 따라서 다 틀려. 그래서 되게 강사 얘기 듣고 잘못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왜 강사마다 다 틀리느냐 이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감을 하셔서 하셔야 돼. 날씨나 습도나 비가 오는 날 하면 안 되고. 왜? 이게 날라가면서 말라가며 하고 그리고 덜 말랐어도 6시간 지나면 빼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놨는데 여기
개미산이 휘산이 디가면 산이 이게 날아가는 휘산이라는데 휘산이 디가면 냄새가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벌들이 도망갑니다.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 멀은 뒤로 이런 가해로 도망가요. 요 아래는 벌이 별로 안 붙어요. 넣고서 조금 이따 보면은. 근데 여기 하나도 안 도망간다. 넣어놨는데 그러면은 이 약이 약한 거예요. 휘발되는 게 휘산되는 게 잘 안 돼서 뭐 약이 약발을 그래서 그런 때는 조금 더 열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너무 벌이 죽는다 하면은 펴놨더니 죽는다 하면은 이렇게 접어준다든지 이렇게 많이 접으면은 잘 안 돼서 잘 안 마릅니다. 예. 그리고 아기기저귀도 여기가 꼬무줄이 달린 건 안 좋아. 내가 써보니까 이건 신생아 기저귀 산부인과에서 애 처음 났을 때 쓰는 거 이렇게 딱 펴졌어요. 예. 이런 거 쓰시든지 기와기를 사서 쓰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보온덮개 있죠. 예? 여기다가 약을 30ml를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6시간 정도. 그렇지 않으면 개폭이다 그냥 덮어도 이게 약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묻어 있으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벌이 좋을 때는 오히려 기왁이 조그만 거나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또 겨울철에는 개미산을 싫어하니까 완전히 말려서 냄새가 빠진 다음에 겨울철에 쓰시야 같죠. 자, 대개는 제 경험이 아가씨가 꽃 지고 나서 한번 해주고 8월 말경 이때 9월달에 해보니까 안 좋아요. 개미산 하고 나면 스트레스 받아서 여왕벌이 산란을 잘 하는 게 그럼 9월 중순에 한참 새끼를 알을 가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알을 안 나니까 월등벌이 오히려 피해가 가. 그래서 8월 말 이전에 해야 같더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여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뭐 2.5대1, 2대1, 1.5대1 요 중에서 허락했는데 대개 요 정도를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요 정도. 2대1. 여기도 30ml인데 요거를 이런 데다가 펴서 한다든가 할 때는 10ml만 하시고 조금 이런 데다 할 때는 개포 위에다 한다 할 때는 30ml 정도 하시고 또 아니면은 조금 벌이 약하다 스티로폼 같은 거 20ml나 15ml나 내가 그때그때 시험해봐가며 하셔야 돼. 온도가 더우면은 양을 줄여야 되고 예. 자, 원액이 85%니까 요게 물하고 알코올 이렇게 씻어가는 것처럼 85%다가 2대1을 허락했다 하면은 85 더하기 85는 170 아니요. 170이다가 물을 하나 첨가하면 물은 0. 그러면 3으로다가 나누면 56.6 나온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전문가가 지난번에 정년기 박사가 얘기하는데 이런 알코올 희석하는 것처럼 이 비율이 아니라 이 개미산은 압력이 있어가지고 압력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56.6%가 아니라 한 3, 4% 정도, 4% 정도 올라가서 60% 정도가 된다 그래. 그래서 이게 2대1이면은 한 60%가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개 요 정도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벌이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원액 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원액 쓰는 사람. 근데 그게 그때마다 여건 따라서 다 틀리는데 어쨌거나 2.5대1이나 3대1 했을 때는 피해를 입는 농가가 많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이 아랫께는 오히려 봉축 속에 있는 것이 잘 안 죽는다. 이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옥살산인데 이것도 산 종류인데 어쩌거나 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극물입니다. 상당히 독해요. 그래서 개미산이 됐든 옥살산이 됐든 그냥 하지 마시고 방독면을 필히 쓰고서 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방독면을 갖고 오려고 했더니 누가 또 빌려가가지고 없어서 못 갖고 왔어요. 자, 한 통에 1g 정도를 여기다 넣어서 태우는데 이렇게
전기를 넣어가지고 안에서 뜨거워서 이렇게 말라서 증발하게 하는 이런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훈연기다 넣어갖고 훈연기가 전기를 넣어가지고 그놈을 연기를 불어넣어서 여기서 볼몸뚱이에 붙어있는 진드기나 가시형에 죽도록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큰 기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물에 걸러가지고 연기가 그 여러가지 그 재 같은 게 걸러 빠지게 해서 넣기도 합니다. 자, 출입구를 한 30% 정도, 30분 정도 막았다. 연기이기 때문에 해줘도 좋고, 자, 연기를 할 때는 대개는 소비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은 벌이 빡빡하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잘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드기 있는데 약을 타치가 않으면은 연기가 안 나면 안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하기 전에 소비를 요 소강대 상단 넓이만큼씩 한 3, 4cm씩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미리. 예? 막 벌려놓고 한 20통이나 30통 벌려놓고 약을 얼른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므려주면은 약 효과가 좋습니다. 옛날에 70년대 등전 훈연지나 네오백스라고 해서 요 바닥에다 네모진 거, 빨간 거, 약 묻은 거를 태워서 연기로 죽일 때는 꼭 그렇게 했어요. 소비를 벌리고서. 네오백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 당시에 있을 때. 그러면은 1년에 봄, 가을 한철만 해도 진드기 피하 없이 그냥 양봉을 잘 해왔는데, 요즘에는 봄, 가을에 한 번만 해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예? 예, 예, 다 덮고 하죠. 또 출입구도 막았었어요. 출입구도 한 30분 정도씩. 자, 그러고서 또 여기다가 진드기가 살아나는 게 있다 해갖고 종이를, 신문지를 딱 맞게 오려가지고 싹 밑에서 오려놓고서, 아니면 또 밑에 돌기가 있어서 안 들어가면 소비를 들어가면서 깔고, 그 이튿날 약 처리하고 나서 이 뒤에서 공간에서 손 놓고서 살살살 말아가지고 갔다가 태웠는데, 많을 때는 제가 1000마리 내지 1500마리씩 벌통마다 나오는 것도 경험해 봤어요. 1000마리 내지. 근데 그렇게 많았는데도 윙바이러스가 없을 때는 날개 불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드기가 적더라도 윙바이러스가 있으면 날개 불구가 생겨서 죽는 벌이 많지만은, 그렇게 많은데도 윙바이러스가 그 당시 80년대 초에 없었는지 그때 하나도 가을이 기지 않았어요. 근데 월동 들어갈 때 진드기약을 했더니 빨갛게 떨어져요. 진드기가 빨갛게. 1000마리, 1500마리 많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얼마나 떨어졌느냐? 3000마리. 3000마리면은 얼마나 되나 그때 내가 세봤더니 수저, 한 수저 수북억에 올라오면 3000마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올 기회가 없겠지만은 그 당시 제가 진드기가 많을 때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도 그에 윙바이러스가 없어서 그런지 월동 잘 들어가서 그 이듬해 봄에 아주 딴 때보다 세력이 좋았어요. 자, 이거는 뭐 약을 또 속살만이라고 해서 그런 거로 분모하는 겁니다. 분모. 이거는 핀셋대로 약을 저렇게 넣다가 나중에 또 돌려주고 했는데, 요 왕스 클립으로다가 이렇게 클립으로다 하니까 아주 편해졌다. 예, 이렇게 해서 걸려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걸 쑥 밀어넣으니까 빗물도 안 닿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약을 할 수도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방독면. 이거 뭐 호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62호 이렇게 냄새를 막아주는. 자, 요거는 개미산을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주사판을 빼고서 이거에다가 60cc 또 아니면 30cc, 10cc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요거를 살살살살 골고루 뿌려주면 돼요. 튀지 않도록. 그때 할 때 튀어서 눈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큰일 나. 얼굴 묻었다 그러면 얼른 물로 닦으셔야 되고, 손 묻어도 손이 막 허물 벗습니다. 벗어져 버려. 그래서 고무장갑 필히 끼고 방독면 필히 끼고 참 쓰고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른 봄에는 날씨가 출 때는 휘산이 안 돼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봄에 해도
아마 잘해서 그것도 좀 연근데 중국 사람들은 개미산을 한 1000배 정도 물에 타서 유놈을 또 뿌려주기도 해요. 아니 온도가 높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그것도 해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아가씨 끝나고 났을 때 봉충이 제일 적으니까 이때 한번 해주시고 그때는 온도가 어지간히 올라갔을 테니까 진드기 약 거기 저 개미산 쓰기가 좋거든요. 그러고서 8월 달에는 너무 더우니까 하지 말았다가 8월 말쯤에 좀 찬바람이 돌 때 이때쯤에 해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장수말벌이 공격하는데 대개 7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유충에 먹이를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꿀벌을 잡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꿀벌의 가슴살을 갖다가 자기 새끼한테 먹이 주기 위해서 잡아갑니다. 근데 그냥 한두 마리씩 잡아만 가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다 죽여가면서 나중에 그 안에 꿀도 가져가려고 그 안에 번데기나 새끼를 유충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다 나중에 가서 다 가져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한 통 죽이다가 한 통이 역봉이 나와서 공격하지 않으면은 또 옆이 거를 죽이고 옆이 거를 죽이고 하루에 내가 얼마까지 피해를 봤느냐면 열 통까지 하루에 열 통까지도 죽이는 걸 봤어요. 차례대로. 그러면은 대개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한 100마리 정도가 오면은 하루에 열 통 죽입니다. 그 정도 세력이 오면은. 네. 대개 강원도서 있다가 쌀이 보러 갔다가 충청도나 이런 데 들깨 보러 오면은 그날 갖다 놓고서 밤새 왔으니까 오전엔 자고 오후쯤에 딱 나가보면은 벌써 와서 그냥 벌이 말벌이 그냥 장수말벌이 새빨갛게 와서 잡는 거예요. 그냥 열 통까지 죽이는 걸 제가 당해봤어요. 뭐, 예? 많이 잡았더니 계속 비카드라는 농약이 있어요. 비카드. 예? 농약방에 가면 비카드라는 농약이 있는데 약간 점도가 있습니다. 되게. 그러면은 요놈을 가지고 핀셋으로다가 말벌을 딱 잡고서 막 날개가 해서 약을 튀어서 내 몸이나 눈이로 오면 안 돼요. 날개가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핀셋으로 잡고서 등어리다가 나무젓가락이나 부시로다가 살짝 등어리만 이렇게 칠해서 딱 날려보내주세요. 몇 마리씩 날려보내면은 그 집에 있는 새끼나 이런 게 많이 죽고 말벌도 죽어요. 그 안에 집이 들어가면은 여러 마리가 한두 마리 해갖고는 안 죽고 일부만 피해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예? 등에다가 여기 옆구리에다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숨쉬는 숨구녕이라서 옆구리에는 그러면 바로 가기 전에 죽어버리. 예. 입 근처도 해도 안 되고 예. 등어리께다가 해주시고. 예. 자 강원도 같은데 고냉지에는 춥기 때문에 또 아니면 봄에 늦게 월동 나서 가을까지 번식 기간이 적어서 피해가 적습니다. 여기 시흥보다는 어디가 피해가 커요? 전라도나 경상도 쪽이 피해가 큽니다. 특히나 그쪽에 참나무가 많은지요. 왜? 자기들 먹이 사슬이 좋기 때문에 거기가 번식이 많고. 근데 요새는 이제 흑등말벌, 이거보다도 더 그게 피해가 커요. 예. 자, 요새는 11월 달, 10월 하순서부터는 말벌들이 처녀왕이 태어나서 교미하고 이제 11월 달에 잠자로 들어가요. 요 잠자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여왕벌이 교미하고 먹이를 치어러 다닐 때 잡으면은 여왕벌이 또 많이 잡힙니다. 가을에도. 또 봄에 4월 달서부터 아가씨 꽃필 때 잡으면은 다 그건 여왕벌이에요. 숨넘어고 일벌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포획기로 최대한 잡아주셔야 돼. 자, 또 가을에 말벌이 공격할 때는 말벌 트랩을 벌통 위에다가 하나 올려놔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벌통 뚜껑이라고 하면은 말벌 트랩을 여기다가 딱 날아가지 않게 놔주시고 지 잡는 끈끈이나 같습니다. 예? 그래서 편력이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말벌을 한 마리만 장수말벌 잡은 걸 하나만 올려놔. 죽은 거나 사는 거나
사는 게 더 좋고, 그러면 자기 동료가 앉아서 죽고, 앉아서 죽고, 앉아서 버려져 그러면은 쉽게 해서 물이 빠진 사람 건지러 가서 따라가서 죽고, 따라가서 죽고, 계속 죽어요. 그래서 많게는 한 50마리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새빨갛게. 그러면 이제 그때 교체해 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적은 뒤로가 앞으로 가게 돌려주고, 요 뒤쪽보다는 앞쪽이 넣어야 잘 붙습니다. 요 앞에 와서 공격하는 것이 요로 와서. 우선 요로 공격으로 왔다 시작한 거는 무조건 올려주는 게 어떤 것보다도 피해가 적어요. 예. 예? 아니, 뚜껑은 덮은 상태에서. 내가 뚜껑을 이 아래다 놨기 때문에 다시 또 꺼내서 덮기가 보여서 그냥 이거를 표시했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개발한 건데, 뭐냐면 화분을 받다 보면은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은 이 화분이 다 비 맞아서 절단 나요. 비싼 화분이 그 몇 킬로씩 절단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스를 박아서 여기다 이렇게 채양을 해서 임시 이런 것을 안 저 저녁에는 또 이슬 내려서 거기가 축축해서 또 화분이 버리고 하는데 이런 거 쓰라고. 또 계상통 같으면은 단상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계상은 요거를 거꾸로 여기다 대고 못을 박아서 하면은 약간 공간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공간이 넣어서 작업하기가 수월하고. 이번에 처음 신제품 개발한 거예요. 네. 자, 자 흑등 말벌 또 아니면은 검은 등 말벌 뭐 덩어리가 검다해서 머리 쪽하고 그런 얘기를 붙이는데 대개 말벌이나 어느 벌들은 그게 뭐예요? 유황에 약합니다. 유황.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나 이런 폭약 같은 거를 벌통에다 넣으면은 벌이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쉽게 해서 애들 불꽃놀이에는 그 찌다른 거 있잖아요. 파는 거. 이런 거 한 두 개 정도 폭죽. 그는 갖다가 불 붙여서 그 안에다 푹 넣으면은 기절합니다. 그러면 막 그때 파내면 돼요. 밖이 나간 것 때문에 이제 그놈이 와서 쏠 수는 있죠. 예, 저녁이 허심은. 자, 요거는 5월달에 했던 여기 장수말벌 지금 들어가서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때 한 해에 얼마 잡았느냐? 18마리. 장수말벌, 여왕벌만 18마리 잡았어요. 5월달에. 자, 이렇게 말벌 트랩을 요것도 제가 개발한 거예요. 예, 말벌을 잡아서 벌통에다 놔봤더니 다른 동료들이 와서 그 말벌을 불안은 안 느끼고 오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빨로다가 딱딱 자기 동료가 널빤지로 하판이로 딱 때려 잡으니까 터졌잖아요. 깨진 뒤. 그거를 이빨로 조서서 자기 동료의 새끼를 참 덩어리 쌀을 떼다가 자기 새끼에 먹이를 줍니다. 그래서 요놈들이 또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 번이 다 못 갖고 가면은 잘라서 짝짝짝짝 오려가지고 일부만 도려갑니다. 한 3분의 1이나 이렇게. 그러고서 갖다 놓고서는 새끼 또 먹이 주고서 또 와. 나머지 거 또 가지려고 하고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놈을 또 치워봤더니 오나 안 오나 봤더니 또 이 자리에 와서 막 찾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말벌 트랩을 개발한 거예요, 제가. 예? 말벌 트랩을. 그랬더니 여기다가 말벌을 한두 마리만 붙여놓으면은 뭐 그냥 다른 동료들이 와서 죽고 와서 죽고 이게 일부러 붙여놓은 게 아니라 제절로 이렇게 붙어서 죽은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말벌이 여기 와서 공격 시작했다면 무조건 이거 하나 해주면은 만사 오케이. 예. 더 피해를 안 입습니다. 자, 가을 되면은 이제 월동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8월 말에는 한 7, 8매 정도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고 화분교백으로 팔아먹는다는 벌은 한 6매. 왜? 여기서 한 2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 돼야 그런대로 벌로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6매가 했다가 4매 해서 딸기밭이나 뭐 고추밭이나 또 아니면은 수박밭이나 또 참외밭에 넣을 수가 있는 정도가 되고 벌을 월동 낸다면 이 정도 되면은 5매 정도 월동 들어가서 그 이듬해 한 2매 벌을 좋게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것도 진드기 피해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자, 군세가 약하면 합해주고 또 벌이 좋아서 꽉 차면은 9월 달에도 들깨꿀이 들어오면은
분봉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가다 9월 초에나 10일경에도 분봉 나갈 때가 있어요. 들깨꿀 들을 때. 이건 아주 세력이 좋을 때 얘기죠. 자, 이런 때는 벌을 막 분봉시키기도 그렇고 봉충을 빼서 다른 데다가 보조해 줄 수도 있지만은 뒤쪽에 개포를 아까 얘기한 대로 뒤쪽을 좀 열어줘. 네? 이렇게 했다가 벌이 막 좋으면 그때도 여기가 뭉칩니다. 더욱고 그러니까 출입구도 조금 열어주고 뒤 공소비 쪽을 이렇게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선선하니까 분봉열이 조금 줄어듭니다. 네. 또 식량을 최소화해야 돼요. 분봉열이 나면은 식량이 많으면은 먹고 가지고 갈 양식이 많으면 분봉을 잘해요. 근데 갖고 갈 양식을 으깨우면은 분봉을 안 합니다. 왜? 나가서 굶어 죽을까 뭐해. 안 나갑니다. 또 약한 벌이 있다면은 다른 봉장에서 또 가져다가 할 수도 있고 근데 대개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제 한 봉장에서 하는데 좋은 벌에서 갖다 보조해 주시고 아니면은 분봉군이 많은데 약하다. 근데 구황은 좋다면 구황을 도태시켜 버려. 죽이고서 오늘 죽이면은 내일 모레 저녁 때쯤에 그놈을 분산시켜서 갖다가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보조해 주면 간단하게 보조가 잘 됩니다. 네. 자, 자연 분봉은 벌이 한 통이 꽉 차면은 만상이라 그래요. 양봉인들이 보통 만상. 이때 자연 분봉을 하게 됩니다. 왕대를 사전에 만들고 출방하기 보통 3-4일 전쯤에 날씨 봐갖고 출방 직전에 또 이렇게 분봉을 해서 가까운 나무에 나와서 붙습니다. 요때 잡아야 돼. 요때 놓치면은 다른 데 살 데를 찾아서 날아가면 아무리 쫓아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붙잡지 못합니다. 자. 분봉을 하고 왕대를 조성했다가 비가 온다든지 식량이 적다든지 여건이 안 좋으면은 다시 그 왕대를 여왕벌이 파괴해서 죽여버립니다. 후계자를 양성했다가 파괴시켜버려. 그래서 다시 또 자기들이 분봉을 안다가 다시 꿀 들어오고 여건이 좋아지면은 다시 또 나가려고 합니다. 자, 벌이 거의 차야 분봉을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5m 정도 해놓고 여기다가 보온판으로 해서 딱 붙여놨다. 그럼 공간이 10m상이 아니라 5m상밖에 안 돼요. 이런 때 꿀이 들어오고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은 분봉열이 확 일어나요. 이런 걸 언제 경험해봤느냐? 옛날에 70년대 제주도 가면은 유채가 갑자기 기온이 더워가지고 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꽃도 그러니까 일찍 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보온판이 그냥 있는 상태예요. 4매, 5매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되면 이때 분봉열이 납니다. 그때는 얼른 이 보온판을 제거시켜줘야 돼요. 빨리. 그러면 분봉열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안 납니다. 그런데 그냥 예년 생각해서 아직 5매 보온판을 제거할 때가 안 됐는데 그냥 놔두면 분봉열이 그냥 납이 돼요. 자, 무왕 상태에서 천여왕이 동시에 나오면은 자기들이 맞붙으면은 사생 결단을 내요. 한 놈이 죽을 때까지 딱 붙어서는데 불과 몇 초 안 가서 한 놈이 죽습니다. 한 놈이. 예. 그리고 분봉이 천여왕이 때로는 두 마리, 세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싸움에서 사생 결단을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생을 해요. 공생. 쉽게 얘기해서 뭐 야당이 정당에서 분리해서 나왔다. 여당에서 분리 나왔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살을까? 에?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처녀왕이 나와서 싸움을 안고 독자로다가 분봉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정치 세계나 똑같은 것 같아요. 기존의 여왕벌이 나갈 때는 여기서 절반 정도가 나갑니다. 따라가는 게 절반 정도 따라가. 근데 천여왕이 나갈 때는 왠지 불안한 거야. 저놈이 가서 교미도 제대로 하려는지. 그러니까 일벌들이 따라 나가는 숫자가 확 줄어버려. 천여왕이
분봉 나온 거는 무리가 적어요. 언제든지 내가 보면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기존의 왕이 나오면은 대개 절반 정도 데리고 나오는데, 처녀왕이 나오면은 세력이 약하다. 예. 따라가는 세력이 약합니다. 자연 분봉 받는 법, 뭐 아까 톱 갖고 전지 가위 갖고 끈 가지고 올라가서 사뿐히 내리고, 또 아니면은 거기다가 통을 내가 가지고 가서 들어 올려서 매달아도 손이 닿는 데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올라가서 밑에다 통 소비 넣고 끈으로다 열십자로 묶어서 올라가서 올려가지고 거기다 딱 매놓고 끈으로다가 내려가지 않게 딱 묶어놨다가 다 들어가면은 다시 올라가서 내려주면 됩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정이 안 되는데 저 끝에 있어서 내가 가서 통이 닿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토비로다가 살살 끊어야 돼요. 끊는데 이게 확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벌이 날라버리면 딴 데가 또 붙어. 그래서 여기다가 끈을 묻들어 내고, 이 가지가 나중에 어지간히 비어서 처질 때 확 처지지 않고 내가 붙잡고서 최대한대로 살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벌이 그냥 붙어 있게끔, 그런 다음에 내려서 빈통에다 털어 넣으면 됩니다. 분봉 받을 때. 그렇고 4월 달에 날씨가 출 때, 4월 초나 이때 분봉이 나오면은 출 때는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으니 차니까 높이 안 올라가 붙어요. 그때는 어디가 붙어요? 찔레나무나 매실나무나 얕은 데에 붙습니다. 예? 담장 같은 데 이런 데가 붙기 때문에 혹시 어디 외부에 출타했다가 그런 데 살그마치 붙어 있으면 몰라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봉 오는 시기는 항시 내가 밖에 나왔다가 근처에 분봉 나와서 붙은 게 있나 이렇게 돌아보셔야 되지 않습니다. 한참 벌 보다 보니까 확 하고 날아간다. 이미 분봉 붙었다가 어디 살 곳이 찾아졌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는 그건 쫓아가 봐야 소용도 없어. 찾을 수가 없어. 빨리 날아가서. 자, 그러면 분봉을 받으면은 그 아래다 임시 놔요. 여기 붙은 게 일부가 남고 일부가 들어와 있을 테니까. 여왕벌만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거 저기 있는 게 80%가 남았더라도 다 들어옵니다. 여기 80%가 벌이 들어가고 저기 20%나 10%가 남았는데 여왕벌이 안 들어오고 저기 있다. 그럼 여기 들어왔던 게 다 다시 날아가서 또 붙어. 예, 여왕벌이 있는 데로 가기 때문에 일단 소비 한 장이라도 넣어서 여왕벌 붙어서 열 오면은 여왕벌 따라서 오고, 분봉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날개를 가위로 잘라버려요. 날르지 못하게. 근데 그때도 날개를 다 자르면 안 되고 한쪽 날개만 잘려야 돼. 한쪽 날개도 다 바짝 자르면 안 되고 한 절반, 이 제일 넓은 자리, 큰 날개 적은 날개가 있어요. 앞날개 뒷날개 있는데 제일 큰 날개 제일 넓은 부위부터 한 1, 2mm 이쪽 가슴 쪽 안쪽으로 잘라주시면은 못 날릅니다. 그러면 이제 분봉이 일단 나간다 해서 쫙 나갔는데 여왕벌이 날르려니까 날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버럭버럭 켜서 저만큼 한 1, 2m, 2, 3m 갔다가 안 되니까 다시 겨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발견해서 나무에 가서 막 분봉이 붙으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얼른 이 원근의 통을 옆에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빈 통을 요 자리에다 소비 넣어서 넣어놓으면 요 벌들이 분봉 나갔던 데들이 쫙 들어와서 분봉을 받은 것처럼 됩니다. 근데 그냥 기존 통에 놔두면은 이놈들이 쫙 들어와서는 여왕벌을 공격해요. 때로는. 왜? 왜? 따라 나오지 않았느냐. 날개 잘라져서 못 나가는 건 생각 못하고 탄핵으로 대듭니다. 탄핵으로. 그래서 일부는 공격해서 죽이기도 해요. 안 따라왔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여왕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벌들이 그냥 받드는 것만 아니에요. 거의 민의가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요 분봉을 붙은 거는 요 아래다가 나무 아래 가까운 데다가 출입구 열고 막으면 안 돼. 열어놓고 그냥 놔두면 다 들어가고 저녁에 내가 놓을 자리로 저녁에 가져가면 돼요. 요 분봉 받은 거는 옮겨도 요로 오는 확률이 적습니다. 일반 벌통보다 얼마 안 와요. 자, 요거는 제가 만든 저거 갖고 여기 분봉 붙은 거 받는 거예요. 10m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때로는 벌이 이만큼 나오기도 합니다. 이 나무가 굵은 가지가 쭉쭉 휘었죠. 예? 이게 보통
이 정도면은 세 통 정도가 붙은 거예요. 세 통이 나온 거. 예? 두 통 붙은 거나 이렇게 됩니다. 뭐, 때로는 다섯, 여섯 통도 붙을 때가 있어요. 왜? 동시에 나오면은 같이 다 붙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붙어서 안정됐을 때 벌이 또 분봉이 나오면은 다른 데 가서 붙는데 이렇게 동시에 여기도 나오고 여기 하늘에서 같이 막 이제 어디 붙을 자리를 찾을 때는 다 같이 가서 붙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갔다가 대충대충 털어서 넣고서 여기 조금 있다가 벌이 안정돼서 붙으면은 여왕벌이 있나 없나 찾아줘야 돼. 두 마리 있으면 하나 빼서 없는 데다 넣고 없으면은 다시 여기 벌이 아무리 들어있던 것도 다 나가. 그래서 자기 여왕벌을 찾아서 알아서 들어갑니다. 나눠 놓으면은 적당히 나눠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일스러워요. 솔직하게. 예. 그렇죠. 여기 이제 벌이 나와서 저 아래다가 벌통을 놨다,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쭉 놨는데, 요러다 이제 알아서 자기들이 찾아 들어가요. 예? 찾아 들어가. 근데, 이놈을 가짜가 대충 받아서 여기에 뭐 30%고 40% 남았는데 이놈을 쭉 가져간다. 거길 못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자기 나온 벌집으로 간다든지 일부가. 이러죠. 이제 가서 내가 놀만한 좋은 장소 아무데나 갖다 놓으시면 돼요. 저녁에. 예, 저녁이나 그게 된다 새벽이나 이 벌이 다시 자꾸 출입을 하기 전에. 예. 자, 이렇게 여기도 벌이 많이 나와서 뭉치면 이렇게 소비 넣어도 막 이렇게 떡이로 붙습니다. 한 두 통 정도 붙으면. 예. 자, 이렇게 붙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또 나무에 가서 이렇게 붙는 형태에서 이런 거 받기가 더럽죠. 예? 그런 경우는 막 가서 면포 쓰고서 여기다 통대고서 확 털어버려야 돼, 쓸어서. 예, 그래서 그 아래에다 넣어서 왕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 자, 이런 형태. 이것도 한 세 통 정도 붙은 거예요. 이 정도면. 예, 이게 굵은 이만한 가지가 다 휘일 정도예요.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높은 데도 붙기도 하고, 이렇게도 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봄에 추울 때부터면은 요 사철나무인데, 요 철조망 있는데 요 얕은 데 가서 이렇게 붙어요. 추울 때는 더울수록 이제 4월 하순 되면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자, 분봉이 나올 때는 무조건 자기들이 뱃속에다가 먹이를 가득가득 싣고 가요. 분봉 나갈 때는 배가 볼록볼록하게 최대한 넣고 가서 바로 가면은 집 짓고 헐 재료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부터 지으려는 게. 그래서 분봉 나온 통은 소초강을 넣으면 잘 짓습니다. 벌 붙은 대로 하루에 세 장이건 여섯 장이건 일곱 장이건 벌 숫자대로 넣으면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지어. 그는 빼고서 또 넣으면 또 지어. 식량만 있으면. 그래서 질라면 많이 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받을 때는 그냥 구소비로 받고, 받고 나서는 뱃속에 있는 가지고 온 식량을 받고 나자 여기 방에다가 토해놔. 식량을. 그러니까 토해내기 전에 얼른 다른 소초강이나 이런 걸 넣어줘야 토해놓지 않고 잘 짓고, 만약에 다 토해놔서 꿀을 소방에다 어지간히 채워놨다면 그때는 다시 다른 식량이 좀 있는 소비를 하나만 넣어주면 돼. 그럼 그놈을 파먹어가며 소초를 잘 짚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벌보다가 수펄방이 많다, 수펄집이 있다, 또 아니면 소충이 먹었다, 이런 때 하나의 수리하는 공장으로 생각하시면 좋아. 분봉이 나온 벌, 또 벌이 1매짜리, 또 아니면은 들깨 꽃 이후에 이때는 수펄이 필요 없는 벌들은 벌집을 지으면은 절대로 일벌집만 짓습니다. 자, 벌이 3매 또 아니면 3매짜리도 갖다 넣어서 수리시키면은 수펄방을 많이 만들어요. 좋은 데다 넣어주면 말할 것도 없고, 여름에서 이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들깨꽃 이후일 때 가을이 되면은 이제 일벌만 마쳐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허기가 어려우니까 평상시 보다가 숯벌집 소충 먹어서 다 거들거들 한 거 있잖아요. 예? 한 3분의 1은 막 파괴한 거 이런 거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따로 보관했다가 이놈 분봉 나온 데다가 분봉을 받을 때는 이런 거를 받지 마시고 다른 소비 넣어서 정상적으로 받고 내려놓고서 이때 싹 교체해버려. 털고서 이 헌소비 수리하는 공장으로 쓰면은 깨끗하게 80% 이상 일벌방위로 만듭니다. 신기할 정도로. 예. 그래서 대개 양봉인들이 요새 아주 배가 불러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소충한 그냥 소비 막 버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요놈을 잘 버리지 마시고, 쓰면은 벌더는 무조건 자기 집을 다 누구나 수리, 누구, 어느 벌이나 수리할 줄 알아요. 깨끗하게 합니다. 자, 분봉 나가면은 그 통을 표시해 놓아야 돼. 또 분봉 평상시에 나올 수 있던 것을 잘 출입구 앞에 다니며 보면은 출입구 앞에 벌이 없어요. 숫자가 적어. 분봉 나갔기 때문에. 덜 더우니까. 그래서 요런 통은 분봉 나가자마자 바로 벌 숫자에 맞게 축소를 해줘야지. 가령 시켜서 단상에서 벌이 3매나 4매가 나갔다. 그럼 10매에서 3매, 4매를 줄여줘야 돼. 계상에서 분봉 나갔다. 계상을 내려서 단상에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썰렁해서 육아면적만 넓어가지고 보온이 제대로 안 돼서 백목병이 걸린다든지 또 아니면은 석고병이 걸린다든지 또 부적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이 숫자가 적어졌을 때는 바로 축소를 필히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분봉 나간 통이 모르면은 대충 출입구 앞에만 가서 아, 벌이 좋았던 것이 출입구 앞에 벌 붙는 숫자가 적다. 그러면 이게 분봉이 나간 거예요. 네, 그렇게 알으시면 돼. 그리고 개포 열어보고. 자, 분봉 나간 자리는 여기에 왕대가 득실득실합니다. 왕을 안 만들어도 쓸 게 많아. 그러면 이때 다른 데서 분봉을 시키려면은 2매씩 또 아니면 때로는 3매씩 갈르고서 바로 이 왕대를 칼로 낙 터져나오기 직전기를 떼다가 거기다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면은 여기서 뭐 5통, 10통도 만들 수 있어요. 분봉 한 통 나온 데서. 왕대가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왜? 이해가 안 돼? 왕을 여기다가 무왕을 해서 만들지 않아도 분봉이 나오는 통은 자기들 스스로가 왕대를, 자연 왕대를 만드는 게 많기 때문에 막 터져 나올 게 막 있어요. 이제 막 하나 나오면은 다른 것도 분봉 나가기 전에 뭐 이틀, 3일 후에 나올 게 많이 있어요. 그 놈을 다 하나씩 떼다가 교미상을 2매씩이나 3매씩 갈라놓은 데다가 하나씩 붙여주면 돼요. 그럼 분봉곤을 하나씩 시키는 거죠. 이제 터져 나와서 교미만 하면은 신왕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세력이 늘어나는 거죠. 자, 특히나 교미상 또 분봉이 나왔다든지 할 때 이때 여왕벌이 알 낳고 유충이 돼서 봉충으로 변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진드기약이에요. 다만 몇 마리라도 거기 들어가서 그 놈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그때 봉충이 없으니까 약을 필히 해줘야 돼. 특히나 교미상 갈라놓고 신왕 되면은 그때가 왜? 교미상 갈라놓고 금방 하면 안 돼. 봉충이 많이 봉충을 갖다 갈라놨기 때문에 이 봉충이 거의 터져 나왔을 때 해야 제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러려면 신왕이 알 낳고 유충되고 유충이 봉하기 직전쯤 말하자면 유충이 컸을 때 이때쯤에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을철 관리. 사실 시간이 오늘 가을철 관리까지 다 끝내셔야 또 다음에 씻는 시간을 하는데 다 지금 못해서 큰일 났네. 자, 가을에는 내년 봄까지 살아야 될 벌을 최대한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진드기 피해도 없고 부저병 피해도 없고 석고병 피해도 없고 하여튼 질병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 산란을 못 갔던 여왕벌이 날씨가 선선해지면 여왕벌이 산란력을 확 높입니다. 그래서 가을번에는 봄처럼 여왕벌이 산란을 잘해요. 그냥 놔둬도. 자, 벌 수에 맞는 매수만 조절해주고 식량만 적절하게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량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돼. 특히나 지역 여건상 들깨가 많다든지 물봉숭아가 많아서 가을에 꿀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이런 데서는 미리 많이 식량을 많이 줘놓으면 어떻게 돼요? 육아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위에 식량이 적어감에 산란을 최대한 들어 많이 봄처럼 밀어 올려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더우니까 엉성하게 달라붙었던 벌이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온도가 떨어진과 동시에 벌이 자꾸 쫄아서 더 많이 붙어요. 소비에. 그러니까 벌이 며칠 지나가면 하면 벌이 좀 줄고 그래서 자꾸 벌 수에 맞는 매수를 줄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산란력이 왕성하니까 여기저기 막 산란해 놓고서 뺄라니까 뺄 게 없어. 다 여기도 새끼 있고 저기도 새끼 있고 벌은 숫자가 적으니까 더 빼야 좋은데 빼기가 아깝고 그렇다고 안 빼면은 더 손해고 그래서 줄을 때는 미리미리 과감하게 줄여줘야 합니다. 조금 새끼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알이 얼마 안 갔다든지 조금 적은 봉충이 막 터져 나오는 거라든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나머지 것이 숫자가 많은 것을 넣어놓고 이렇게 줄여주셔야 돼. 자, 월동할 수 있는 자격군이 안 되는 것은 미리미리 합쳐주는 것이 좋고 특히 개미산을 8월 말 이전에 약재를 좀 선선해지면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들깨하고 물봉숭아가 제일 좋은 밀원이에요. 월동벌 만드는 최적의 밀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의 산란과 육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자, 또 꿀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한 15, 16도 떨어지기 전부터 보온도 조금 적절히 해주고 많이 할 건 없지만은 자극사양이라 해서 하루에 사양을 조금씩 주면은 꿀이 들어오는 것처럼은 벌들은 산란력을 왕성하게 또 육아를 하게 됩니다. 또 매일 주면 제일 좋죠. 매일 주면은. 그러니까 매일 준다는 것은 자동사양기가 설치돼 있을 때나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몇 통 안 되는 사람은 집 옆에 있으면 그냥 급속이다가 저녁에 가서 뭐 나갔다 와서 잠깐 꽂아주면은 뚜껑 안 열고 주니까 가능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월동 식량도 어떤 사람은 아주 급속으로만 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능해요. 자, 월동 식량을 다 준 후에는 월동 포장 전까지 요새 얘기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관리해서 벌이 출입을 최대한대로 적게 하도록 체력 소모를 줄여주는 것이 좋다. 또 말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유인제나 또 말벌 포획기 아니면 농약을 묻혀서 날려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벌이 약한 사람들은 일상 이왕을 해서 한 통을 여기다 합판을 낀다든지 아니면 보온판을 낀다든지 벌이 왕래를 무더게 해서 벌이 약한 것을 하나는 이쪽에다 담고 하나는 이쪽에다 담고 가운데를 중심에서 한 통에 왕을 두 개를 월동을 내는 거죠. 내년 봄까지. 대신에 이 출입구 홈빠진 데도 벌이 왔다 갔다 못하게 여기도 각목을 맞는 걸 끼워준다든지 비닐을 단단하게 접어서 꽉 끼워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벌이 왔다 갔다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동을 내는 건데 대개 벌이 항시 출입구를 다 열어놓고 기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열어놓던 이쪽으로 많이 열었던 저기 다니던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열어놓고 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자 이쪽을 다니던 벌을 이 벌을 갖다가 옆에 통에다가 이쪽 뒤쪽에다 넣어놨다. 그러면 이제 이쪽 뒤쪽에 옆에 통에 가서 요로 다니야 하는데 이로 안 가요.
내내 이쪽 통, 이쪽에 있는 통이로다가 자꾸 기어 들어가서 이 통이 있던 것을 이쪽 뒤에다 놓은 거는 벌 숫자가 얼마 안 남아요. 그러니까 벌을 이쪽 뒤, 이쪽에다가 벌을 가령 3매를 놓고 기르던 벌을 일상 이왕을 한다. 그러면은 이 벌을 요쪽에다 놓고 요쪽에다 다른 걸 넣으면은 요놈은 괜찮아요. 그럼 요쪽으로 올 통도 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개 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다 똑같이 하니까. 그럼 요쪽에다 넣을 통은 하나 요 옆에 거를 가지고 요거를 요새 빼다가 요쪽에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벌은 요쪽이 있지만은 벌은 출입구가 이쪽으로 하면은 이로 와서 들어가려고 아무리 해도 없으니까 요로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요로 다녀서 완전히 이쪽이 숙달됐을 때 요때 요놈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숙달된 통을 놓으면은 그놈은 요로 다니고 기존에 있던 건 요로 다니고 해서 자연스럽게 양쪽에 비슷하게 다니게 된다. 이해가 됐어요? 네. 예. 언제든지 그냥 갖다 넣으면은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한 3분의 2나 3분 절반이나 밖에 안 남아요. 해보면 다 저쪽으로 가서. 자. 여기 홈이 있으면은 여기 홈이 있는 게 되게 그런 거 하라고 해서 홈이 있는 거거든요. 합판을 딱 맞는 걸 끼워도 되고 사실은 뭐 합판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온판 요새 파는 거 있어요. 보온판. 그놈을 갖다 끼면 꽉 맞아서 벌이 왔다 갔다 못해요. 대신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요 출입구 나무 두께만큼 고로 다니니까 여기만 비닐로 같은 걸 접어서 단단하게 끼라 이게. 뭐 아니면 뭐 은박지 같은 거 맞는 거 단단하게 껴도 되고 아무거나 각목을 해도 되고. 자, 갑자기 들깨나 물봉성에서 꿀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산란이 압박받으면은 벌을 이렇게 딱 세게 붙여놓으면은 뒷장에다가 홍수미 놔두면 여기다 꿀 갖다 채웁니다. 그럼 요거라도 빼서 채미를 해버려. 아니면 빼놨다가 나중에 뭐 먹이로 쓰든지. 자, 그러고서 홍수미 또 갖다 놓으면은 꿀 채우고. 이렇게 하면 여기 산란 육아하는데 지장을 적게 봐야 돼. 대신에 그런데 여기 벌을 약하게 붙이면은, 착봉을 약하게 붙이면은 뒤로다가 식량을 파행기질 않고 여기 점일방을 넓혀가면 여기다 꿀이 채웁니다. 그래서 착봉을 가을에 세게 붙여줘야 돼. 뒷장벌이 충분하게 3분의 2 정도 이렇게 이상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개 9월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면은 들깨꽃이 져요. 이 지역에서. 또 이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그 후에 두르는 꽃들이 별로 없어요. 꿀 두를 게. 논에 가서 고말이나 좀 있는 편이고 들깨보다는 물봉숭아가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올해 특히나 더 그 시기가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꿀이 안 들어오는 상태. 가을에는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돼서 기온이 떨어져서 15도 미만 된다. 16도 미만 된다. 저녁 기온이. 그러면은 꿀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벌들이 여왕벌하고 귀신같이 하래. 어떻게? 아,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산란을 줄여야 겠다 해서 산란을 팍 줄입니다. 여왕벌도 줄이고 또 아까 이충을 나고 이충반을 찾아보니까 이충이 어린 게 없잖아요. 엊그제 추워서 그래요. 며칠 전에 춥다 보니까 어린 새끼들을 죽였다든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되면은 귀산란이라고 해서 산란이 쫙쫙 밀어서 가던 것이 확 줄어들어요. 쳐올리질 않고. 그러면은 요때 일부 유충을 파내요. 온도가 떨어지면은. 파내면은 되게 그 기온이 떨어진 기간이 딱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만 잘 견뎌주면은 그냥 커가지고
벌이 태어나서 내년 봄에 오래 살 벌이 되는데 이틀을 못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틀을 참게 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 무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때는 식량을 주는 거예요. 꿀 두른 것처럼. 꿀이 두르면 어떻게 돼요? 식량을 옮겨 담으면 그놈을 선풍을 작업을 하느라고 벌들이 움직여서 내부에서 열이 나. 열이 나니까 추운 날 가서 운동을 하면은 추위를 못 느끼잖아요. 예? 하다 못해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해서 움직이면 벌도 마찬가지로 식량을 주면은 그 추위를 그런 대로 넘어가요. 그럼 피해가 적어. 또 아니면 밖에다가 보온을 해준다든지 이 개포 위에다가 그동안 안 덥던 비닐개포를 안 갖고 왔나? 자, 이렇게 비닐개포를 하나 덮어줘야 돼. 요때. 그러면은 요게 보온 효과도 있고 습도 유지되고 상당한 도움을 되게 하우스처럼. 그래서 요 시기서부터 비닐개포를 덮는다든지 때로는 보온 덮개 개포를 요런 거를 하나 덮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고서 요 시기서부터는 매일 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자극사양을 매일 주는 게 하루에 2옵, 그렇지 않으면 2옵반, 많으면 3옵, 벌이 좋다고 하면은. 그럼 더 많이 주면은 산란이 압박받아요. 더 많이 주면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면은 산란을 줄이던 것을 좀 덜 줄이고 계속 알을 갑니다. 자, 여기서 실습용으로 갖다 놓은 새통도 요 시내에서 여러 가지 꽃에서 꽃가루나 이런 게 꿀도 몇 방울씩 들어주니까 다른 지역 거보다 지금 여기 산란이 늦게까지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거의 벌이 괜찮은 거는 산란이 끝나서 봉충이 거의 나왔어요. 11월 달 되면 얼마 안 남습니다. 11월 초만 되면은 10월 하순쯤이면은 자기들 스스로 월동태세로 들어가서 산란을 중지했기 때문에 봉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유충도 있고 늦게까지 한 것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화분이 곧잘더라. 다른 데보다 시내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온 덮개 덮여주고 화분이 적은 지역이라면은 화분 떡을 또 주워가면서 매일 자극사양을 7일 내지 일주일, 열흘 정도만 주면은 이 벌이 내년 봄에 가서 오래 살아가며 세력이 별로 줄질 않아요. 늦게까지 번식을 시키면은. 요때 일찍 넘어 끝나면은 벌이 내년 봄에 쉽게 떨어져 버려요. 수명이 짧아서. 그래서 녹차가 있는 지역에 가면은 보성의 녹차, 제주도에 가면 서강이나 동강이 거기도 녹차밭이 많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녹차나 또 제주도에 가면 또 뭐가 있느냐면 가을 가스렉이라는 게 있어. 10월 달에 피는. 그러니까 봄에 피는 샤시레 향나무 비슷한데 꽃이 조금 커요. 남쪽에 가면 있는데 해변가에. 이게 피면은 꿀이나 화분이 들어. 그러니까 늦게 번식이 되는 거예요. 늦게 번식이 되니까 그 벌이 내년 봄에 오래 살아서 내년도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같은 벌이라도 남쪽에서 늦게까지 번식시킨 거는 임해. 강원도에서 일찍 산란이 끝나서 고냉지에서 일찍 끝난 것도 임해. 남쪽 것도 임해 하면은 이 강원도께 못 따라갑니다. 남쪽 거를. 남쪽에서 늦게까지 번식한 거는 봄에 수명이 길기 때문에. 왜? 봄에는 4월달 같은 때 보면은 여건이 좋을 때는 4일에 한 번씩 증수가 들어가요. 4일에 한 번씩. 예? 4일에 한 장씩 살라니까. 그럼 열흘을 더 살아주면은 증수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두 번 반이 증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신에 열흘을 일찍 죽어주면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을에 최대한 벌을 늙히지 말고 늦게까지 번식을 받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9월 말에 식량을 다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그게 맞다 해갖고. 근데 일찍 주면은 벌이 일을 적게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늦게 최대한 많이 번식을 하면은 더 좋은 장점도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늦게 받되
너무 면적이 적게 받으면 오히려 손해요. 그 전에 보면은 향유라는 게 있어요. 향유. 향유 아세요? 자,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해바라기도 그렇지만 향유도 이렇게 한쪽 뒤는 꽃이 없고 앞쪽만 쳐다봐요. 이렇게 찌다랗게 이렇게 해서 자주색으로 되는 게 있는데 밭둑이나 산 아래나 이런 데 있는데 논두리나 여기 이렇게 쳐다보면은 언제 피나냐면 10월달 돼서 펴요. 들게 진 다음에. 근데 요게 들어와서 꿀도 들어오고 화분은 하얀 색깔을 띠는데 봉축 면적이 요 정도 보통 갑니다. 새끼 기르는 게 요만큼. 요 정도 기르면은 안 기르니만 못 해요. 안 기르니만 못 오고 적어도 요 정도 길르면은 안 길르는 게 낫고. 근데 대개 약한 벌이 늦게까지 알을 가. 벌이, 생리가. 왜? 우리는 숫자가 찍어서 세력이 약해서 자꾸 알을 가서 자꾸 길르는데 오히려 점점 약해집니다. 약한 벌이. 그래서 내가 왕을 가두라고 하는 거야. 9월 말쯤에. 9월 말쯤에 가두면은 그렇지 않으면 뭐 10월 5일이나 이때쯤에 가둬버리면은 이를 묻어고 화분도 안 물어오고 물도 안 물어오고 또 새끼를 기르기 위한 육아 온도를 올려서 운동을 해서 열을 내는 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벌이 그런 대로 유지하고 내년 봄에 살아요. 근데 계속 늦게까지 얼마 기르지도 못하는 것을 유지하고 해서 화분 물어오고 악조건에서 물 물어오고 또 열 내야 되고 그러면은 죽는 벌이 많고 태어난 벌이 적어서 손해다 이게. 그래서 여왕벌을 빠르면 9월 말 그렇지 않으면은 10월 초나 이때쯤 길르면은 이제 11월쯤 되면은 봉충은 다 터져 나왔죠. 지금쯤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괜찮더라 이게. 그래서 그때 왕을 가둘 때는 일벌이 출입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다립하는 중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대나무 왕릉이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 동료가 여왕벌도 그렇고 동료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들랑달랑 수시로 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플라스틱 왕릉 같은 거는 내가 해보니까 거기다가 일벌 가둬놓은 거는 일벌을 죽어버려. 예? 여왕벌은 그냥 살아있는데 여왕벌도 살아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대나무 왕릉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받는 징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예. 예, 예. 빨간 화분이 들어오죠, 국화에서. 예. 자, 그러고 나서 계속 새끼를 기르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는, 자기들 스스로 산란을 줄 때부터 더 받고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적당히 밥을 밀어서 주셔야 돼. 밥을, 월동식량을 하루아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틀에, 한 사람씩 준다 하더라도 한 다섯 번이나 벌 세력 따라서 뭐 여섯 번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 조금씩 준다든지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육중에 따라서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벌 숫자 따라서, 군세 따라서, 매수 따라서. 매수가 이게 한 장이 식량이 꽉 찰라면은 한 뭐 한 저 여 사양기다가 하나나 하나 조금 더 주게 줘야 하거든요. 하나 반이나. 양은 이제 뭐, 분세에 따라서 주지만, 예. 네. 늦게까지 11월, 예를 들어서 초까지 준다든지 하는 거는. 아, 11월 초까지 주는 거는 안. 분세에 따라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1월 달에 가서는 안 주는 게 좋아요. 식량을. 적어도 10월 20일이나 이때까지는 맞추셔야 돼요. 늦게 주면은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느냐면은 이게 설탕을 먹고서 타액 속에 있는 인버타제나 디아스테르나 이런 효소에 의해서 따뜻해야 전화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밥을 엿지름 넣고 뜨뜻해야 식혜가 되는데 참은 식혜가 안 되지 않아요. 이 설탕을 먹고서도 참은 전화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이 단당류로 변화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은 월동 식량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월동날 때 아무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주면 또 뭐가 생기느냐? 노제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제마병이. 그래서 대개는 일찍 끝내는 사람들은 9월 말 이렇게 끝내. 보통 단상이고. 이제 계상 같은 경우는 8월 말쯤에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계상에다가 월동식량 안 줘도 될 만큼 꽉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 먹을 만큼만 조금씩 주다가 나중에 계상에 꽉 찬 소비를 아래로 내리고 여기 새끼 나왔던 거 터져 나오면은 빼버리고 이렇게 교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아주 먹이가 좋죠. 설탕이 더울 때 전화가 잘 되고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9월 말 줘도 되고 10월 중순까지 주면은 중부지방에서는 괜찮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조금 늦을 수 있지만은 기온이 차서 제가 보면은 또 9월 말에 주면은 너무 일찍 산란이 중단돼. 그래서 벌 생리로 봐서는 중부지방에서는 10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하면은 적당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9월 중순까지는 양지보다 음지가 육아주권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계속 음지건 양지건 뭐 산란이 잘 나가요. 예, 잘 나가. 그러고서 들깨꽃이 진과 동시에 하루 이틀 지나서 밥 주면 안 돼. 지는 날서부터 매일 조금씩 자극상을 시켜야 산란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8월 하순 되면은 한삼덩굴이 이때가 꽃이 펴서 화분도 잘 들어와요. 전국 어디서나 있습니다. 뭐 울릉도, 제주도 할 거 없이 이것도 애래 식물인데 다 있어요. 다. 예.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이 환삼덩굴이 많지가 않았어요. 포천 가면은 돼지 길르는데 그 사료로 두르고 겉주기가 많더니 이게 막 전국으로 다 번졌어요. 지금은. 예. 그래요. 나무에 감싸서 엄청나게 뭐 굵은 거는 잘 크는 거는 그 뿌리 등걸이 엄지손가락만 해요. 굵기가. 그러면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라도. 예, 이런 데 긁혀서 상처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가서 풀 깎고 하다 보면. 이 나무 이렇게 거느리고 지나다 보면. 자, 여왕벌은 늙은 것부터 또 불구왕부터 죽이고, 또 좀 8월 달에 끝내주는 것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 9월 초나 중순에 유입하다가 적응이 실패 시 재유입한다 하든지 하면은 이때 월동벌을 최대한 도로 산란과 육아를 해야 될 시에 이때 제대로 산란을 묻으면은 아무리 좋았던 벌도 세력이 약해진다 이게. 예. 이제 타이밍이 없어요. 더 길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 약구는 8월 초순에는 한 5매 정도, 하순에는 한 7매 정도로 미리 합쳐주는 것이 좋고 중에서 합군을 해주고 4매 미만의 약구는 늦게까지 계속 산란과 육아가 진행돼서 이때는 9월 25일에서 말, 늦으면은 10월 5일경 이렇게 가둬지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도 10월 초에, 아니 11월 초에 여왕벌을 내놓으면 가뒀던 거를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알가, 다시 새끼 기르고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여기다 놔둬도 되는데 엊그제 추웠잖아요. 며칠 전에. 추우니까 여기다 놓은 거는 죽어요. 봉구가 형성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소비를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벌리고서 요 사이다 넣어줘야 돼. 어디다 넣어? 요 봉구가 중앙에서부터 약간 암쪽에 형성되는 여기다 넣어줘야 돼. 아래로다가. 그래야 그 왕릉을 중심으로 해서 벌이 봉구가 져서 추위가 와도, 봉구가 살짝 와도 죽이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10월, 적어도, 아니 11월 한 15일이나 뭐 이때쯤에 내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면. 추위가 그때 온다든지 하면 오기 직전에. 자, 왕릉에 가뒀던 거 거의 죽지는 않는데 때로는 죽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왕릉에다 가두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왕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여기에 있는 그동안에 여왕벌이 난 새끼다가
왕대를 드륵드륵 달아요. 왕대를 달아서 천여왕이 나와. 안 보면은 그걸 한번 왕대 나오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어서 파괴를 시켜줘야 맞아. 근데 일이 많아. 그냥 놔둬보면은 더러더러 왕대가 나와서 요 놈이 교미받고 또 신앙이 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때쯤 되면은 수펄이 별로 없으니까 교미를 잘 못 받고 처녀왕위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대개 요 벌을 왕을 내놓기 전에 한번 가운데 유충이 있던 소비를 빼보면은 왕대를 달았던 다리가 표시가 나요. 왕대를 뚫고 나왔다든지 일부가 파괴시킨 자리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놈이 막 파괴를 했고, 그래서 이때는 왕을 찾아서 처녀왕 같으면 죽인다든지, 신왕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왕을 쓸 것인지 가둔왕을 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쓰는 거죠. 네. 대개 월동식량 준 후에도 대개 1.5매 내지 2매 정도 감봉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주 늦게까지 번식을 잘 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자꾸 주는 대로 줄여주셔야 돼요. 자, 부접병, 미국 부접병, 유럽 부접병, 요거 지난번에 본벌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미국 부접병. 예. 자, 이렇게 엉성하게 바둑이로 치면은 쉽게 해서 흑과 백이 막 상존하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유럽 부접병에 걸린 것이 대다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심어면은 유충이 여기서 지금 죽어서 있습니다. 죽어서 파내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 이런 때 여기도 누렇게 변색이 됐어요. 누렇게. 유럽 부접. 자, 요게 다 죽으면은 태어날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자, 봉충이 이렇게 주저앉기도 합니다. 자, 요것도 유럽 부접병의 증상. 요런 건 초기 증상. 요때 약을 해서 났을 때까지 허셔야 된다는 거. 요런 거는 건강한 정도. 이 정도 빈곤형은 건강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말벌 피해 방지인데, 아까 뭐 말벌 얘기를 했지만은 되게 요새 여러분들 그 페트로 된 것 중에 요새 올해 처음 나온 거 봤는데 무화가 있죠. 예? 아파트에서 혹시 사르시면은 쓰레기 수거하는 날 그 페트병 담는 데 가서 보면은 무화가 박스가 있어요. 좀 크고 지고 있는데 그 옆에 공기꾼형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딱 말벌이, 장수 말벌이든 일반 말벌이든 들어갈 정도의 넓이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뚫려 있습니다, 양쪽에. 이거 있으면 다 주워다 놔. 그래서 유인제를 만드는 거를 거기다 요 정도 채워놔, 밑에다가. 그럼 말벌이 지나다가 딱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담아 있으니까 냄새 맡고 코로 쏙 겨 들어가서 빠져 죽습니다. 근데 요새는 나방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제일 고치거든요. 어느 유인제든 어느 나방이 좋아하면 똑같이 말벌하고 그래서 자꾸 빠지면은 거기가 수복하게 빠지면은 이제 말벌이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죽여야 하는데 나비 뒤지고서 그냥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체 있잖아요. 체 대고 다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말벌이나 나비는 건져내고 다시 남은 걸 붓고 또 물도 조금 붓고 또 유인제 갖다가 혼합을 해서 또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운데 설치해놓으면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저도 벌 가서 지키지 않는데 맨날 그렇게 해서 잡아요. 그러고서 요새 또 말벌 트랩을 설탕물이 과거에 쏟아졌던 자리 거긴 지금도 조금씩 냄새가 나니까 또 아니면은 말벌이 공격했던 자리 거기다 놓는 거예요. 몇 장씩은. 그러면 요새도 가면은 말벌이 며칠에 한 번씩 가면은 잡혀있는 게 뭐 한 20마리씩 잡혀있어요. 적어도. 가면 막 꿈틀꿈틀하는데 요새는 순놈이 거의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또 여왕벌도 있고 일벌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늦게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박스를 있으면 주워놨다가
페트병 같은 걸 하니까 너무 좁아요. 페트병을 옆구리에 뚫고 요 막에 있는 데 구부러진 데만 딱 자르다 거기다 딱 끼워 넣으면은 들어가고서 나오긴 나쁘거든요. 근데 그 안이 들어가서 빠져 죽고 있는 게 면적이 좁아서 금방 내 몇 마리 들어가면 꽉 차버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해보니까 무화과나 넓은 말통 같은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서 안에가 환하게 배야 잘 들어가요. 이런 저 하얀 말통보다는 오히려 페트로 된 게 더 잘 들어간다고 보셔요. 그래서 내가 오래 해보고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백모병에 걸린 모습. 요거는 석호병이라고도 하고 백모병. 약간 포장은 틀리지만 흡 똑같습니다. 거의. 요게 처음에는 하얗게 꽉 차 있어요. 요 방에 유충이 커가지고 꽉 차서 물어낼 수도 없다가 점점 말라져가며 흑색, 갈색에서 흑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요게 말라서 대가 도르면 요때 물어다가 바뀌다 버리는 거예요. 꼭 뭐처럼 생겼어요? 보리쌀처럼 생겼어요. 자, 벌통아피가 보리쌀처럼 많이 나오면은 여기에 이 분진 이런 게 다 이 포자다리 어마어마하게 이 한 마리면은 뭐 그 곰팡이 포자가 엄청나게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그렇고. 예. 그러면은 뒤를 좀 벌통을 좀 높게 해서 띠그로 건드리고 잘 물어내도록 뒤가 얕으면 잘 안 물어냅니다. 뒤가 장뜩 고여 포자가 그 분진이 계속 날라. 또 아니면은 이 바닥 사양기나 급수기나 이런 때 해주면은 거기에 사양기나 급수기 같은 혀 꼭대기에 자꾸 분진 저게 가루가 들어가면은 그걸 먹고서 자꾸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급수기도 빼버려야 돼. 예? 아니다 다른 데 뒤쪽에다 넣어준다든지 또 사양에 바닥 사양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말벌 여왕벌 잡기 요새 최대한도로 잡아주고 유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설탕물을 연하게 타서 썩여도 되고 아니면 꿀 뜰 때 꼭 당부하는데 꿀 뜨고 나서 찌꺼기 있죠. 예? 나중에 찌꺼기가 나옵니다. 채로 걸르면은 죽은 벌도 있고 화분도 있고 유충도 빠진 거 있고 또 봉개 깎은 부스러기도 있고 다 있어요. 누구나 뜨면은 그거 버리지 마시고 말통에다 그냥 차곡차곡 담아놨다가 나중에 물을 적당량을 타놔. 그러면 이게 산패가 돼요. 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셔터지게. 그렇게 해서 그놈을 갖다 놨는데 벌이 대든다. 그럼 너무 당도가 높으니까 내가 찍어 먹어보니까 달다 하면 안 돼. 달지 않을 정도야지. 그렇게 해서 꿀벌이 되려면 물을 더 타고 이렇게 해서 갔다가 가을에 그냥 유인제를 쓰면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포도 먹고 나서 난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거기다 넣고 손으로 주물주물 해놨다가 나중에 또 건져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써요. 돈 주고 사다 쓸 거 없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되면 그냥 설탕물만 썩여도 됩니다. 거기다 막걸리나 또 아니면은 뭐 막걸리도 넣고 또 뭐 넣더라 사람들이 쿨피스도 넣고 포도 원액 있죠. 포도즙 원액 그걸 넣었으면 좋습니다. 거기다 같이 예, 설탕물 썩이는 데다. 예. 자, 뭐 여기 뒷다리 자르라고 했는데 힘드니까 그렇게 마시고 등어리다가 무조건 농약을 묻혀서 그냥 소음 붙이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힘들어. 사실은 그러니까 핀셋으로 묻혀보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막 벌이 어떻게 되냐면 날아가려고 막 날개를 하면 이때 농약이 원액이 나한테 튀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날르지 못하게끔 장치를 하시고 하셔야 돼. 아니면은 약한 빨래집게 같은 거로 물어도 됩니다. 예? 핀셋으로 물기 부으면은 빨래집게 약한 거로다가 살짝 물어놔서 날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등을 찍어 바르고 탁 풀어 날라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것도, 요런 것도 있어요. 옛날 어항처럼. 요 밑에다가 유인제 땅바닥에다 그릇이다 놓으면은 요로 올라가서 요로 들어가서 하는데 막
막 움직이다가 이건 빠져 죽는 게 아니라서 기운이 없어서 그냥 헐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여로 다시 찾아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여기다가 말벌 트랩을 갖다가 하나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붙어서 아래로 떨어져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이렇게 죽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 해보다 저거 해보다가 자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 이것도 이렇게 여기다가 설탕물을 한 사발만 부어놓고 언제 어느 통일 올지 모르면은 설탕물을 땅에다 아까워하지 말고 딱 부어놔. 그럼 여기서 세균에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신냄새가 나면은 말벌이 요로 제일 먼저 찾아와. 여기다가 하나 말벌 트랩 넣고 딱 하나 붙여놓으면 깍 여기 와서만 죽습니다. 딴 데 공격을 안고. 꿀벌은 괜찮아요. 몇 마리 죽는데 그거 뭐 그거 죽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돼. 대개 월동시에 약간 다 끝나면은 조금 더 몇 마리 죽는데 그렇게 개의치 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유인제에다가 이런 식으로도 해놓는데 내가 해봤더니 여기 면적이 좁아서 얼른 참이래. 예? 그러면 말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찾아나갈 수도 있어요. 되긴 되는데. 자 말벌 순놈과 암놈을 구별하는 방법. 다른 거는 다 일자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약간 어떻게 됐어요?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꼬불꼬불하게. 파장. 파도 치는 것처럼. 요 두 가운데가 이렇게 된 거는 순놈입니다. 요 놈은 순놈. 그리고 촉각이 일반 여왕벌이나 일반 벌보다 조금 길어. 한 15%나 20%? 15%? 요 정도 깁니다. 그리고 꼬리가 침을 쏘는 거는 빼쭉하게 뺑이처럼 해서 침이 들랑달랑 하는데 순놈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무뚝해. 예? 거로 이제 생식기만 나중에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요새 제일 많이 나옵니다. 10월 말서부터 11월 요 초에 요 놈들이 나와서 이제 먹이를 잔뜩 먹고서 기운 좀 내가지고 교미하려고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요, 자 이렇게 흑등말벌이 나무 꼭대기다 지 아주 제일 높은 데다가 10m, 15m 이렇게 높은 데다 지서 가 끄내러 올라갈 수도 없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입니다. 자 이것도 한 개체가 많은 거는 2,000마리 내지 뭐 때로는 5,000마리짜리도 있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가을 되면은 여왕벌을 500마리 만들어요. 500마리. 그러니까 번지는 속수가 점점 해서 아마 이 지역도 왔을 것이고 파주, 연천 또 아니면은 저 어디까지도 포천까지 다 올라갔어요. 올해 남한까지 거의 올라왔다고 보여야 돼. 내년에는 이제 개성이로 진입한다고 보여야 합니다. 자, 때로는 남쪽에서 여기 겨울에 큰 놈을 떼다 놨다니 방 안에서 벌이 꾸물꾸물 막 나오는데 이게 뭐냐? 다 여왕벌. 여왕벌이 그 안에 후두더니까 이 안에서 옴대옴대 했다가 내년 봄에 이제 흐트러서 살기 때문에 겨울에 그런 게 있으면 발견해서 다 죽이라고 하더라고. 예. 자, 이렇게 생겼어요. 흑등말벌. 아주 단단하고 국내 말벌보다 머리가 좋아. 헬리콥터처럼 딱 서 있다가 꿀벌이 행동이 두는 거면 탁 채갖고 나가서 꿀벌의 가슴살만 갖다가 새끼를 주는데 새끼의 85%를 요 말벌, 이 흑등말벌이 저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등말벌이 번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사육밀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일 빨리 번진다고 보여야 돼요. 2009년도에 발견했는데 2017년도에 남한 전역으로 번졌다. 그런데 앞으로 산속에 벌 놓고 다른 큰 나무가 많은 깊은 산속에 놓으면은 저것 때문에 벌을 무대먹었다고 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예. 자, 근데 오늘부터 여기다가 농약을 묻혀서 말라붙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많이들 해보시기 바래요. 자, 프랑스에도 몇 년 전에 들어갔는데 프랑스도 한 85%가 번졌다 그래. 자, 여기 아파트로 치면은 12층, 13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계단 위로 이렇게 층층이 돼 있거든요. 말벌이. 장수 말벌이 됐든 일반 말벌이 됐든 이게 흑등 말벌이 집이에요. 가운데다가 가지 넣고서 이렇게 뺑 둘러 이렇게 지어서 아무리 태풍 불고 불어도 떨어지지도 않아.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소방소다 얘기하면은 소방소가 호수를 갖고 와서
물을 수압을 세게 해서 확 품으면 이게 다 부서져서 떨어집니다. 있으면 그렇게 잡으셔야 돼. 그걸 갖고 어떻게 뭡니까? 돌을 꿀벌에다 닦아놨거든요. 예? 꿀벌에다 재워놨어요. 꿀벌에다 재워놨, 술 재워놨. 예, 이거를? 아닐까만 유충이 많은 거. 그러면 잘못하면 너무 묽으면 상합니다. 이게 유충이 한마디로 물이 많잖아요. 가서 한번 보세요. 너무 묽어서 셔터지는지. 그러니까 농도가 괜찮으면 변질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술이다 담으셔야죠. 예. 꿀이다 담으면 어차피 들어간 게 수분이 많은 게 들어오면 묽어지면 꿀이 셔터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변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을 넣고 꿀이 적으면은. 거미도 많은 피해를 주는데 무조건 때려 잡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도 무당거미라고 해서 파란 게 많은데 꼭 잡아주세요. 자, 페트병 있죠? 예? 음료수병이나 물병 발로 꼭꼭 갈보가지고 막대기 꽂아가지고 자루 요만케 해서 거기다 못만 두 개 박아 빠져나오지 않게. 그래서 이거 가벼워서 잡기가 아주 수월해요. 예? 갖기가. 예,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이 좋고 특히나 봉장 주변에 200m 이렇게 반경 안에는 아주 많아요. 200m, 300m 잡으면 파란 거 있어. 파란 거, 파란 거. 그 무당거미가 제일 많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 예. 자, 이렇게 이게 거미줄 치면 여기에 10마리 내지 열몇 마리. 한 15마리, 많은 건 20마리도 걸려. 자, 산속에 꽃도 없는데 거미가 가면 봉장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년 길러보면은. 왜? 프로폴리스 따라다니다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까운 봉장에는 꽃이 하나도 없는 소나무밭이, 참나무밭에도 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월동식량 공급. 이건 다음에 할까요? 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예. 자, 오늘 가을볼까지 다 끝내셔야 하는데 조금 남겨놨다가 다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